4월 10일 총선과 함께 도내에서는 기초와 광역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보궐선거 선거구와 남은 일정 등을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기초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도내 4개 선거구입니다. 최명관 동해시의회 부의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동해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한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양양군 나선거구 역시 각각 한 명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양구군 나선거구 군의원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3명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이기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치러지는 양구군 도의원의 재선거도 이날 치러집니다. 양구군 도의원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에서는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양당 강원도당은 후보 공천 일정과 자격 기준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전 의원들의 결격으로 치러지는 양양군의원, 양구군 군의원과 도의원 재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출마하려면 본 후보 등록 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재보궐선거 일정도 국회의원 선거와 같아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이틀간이며 같은 달 28일부터 선거 기간이 개시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경우 투표소에서 2장에서 최대 4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께서는 투표용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재보궐선거는 총선에 비해 작은 규모로 치러지지만 또 하나의 민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결정되면 선거 유세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